기원하며 실종자들의 조속한 구조를 기원하는 의미를 가진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전에 우리 함께 묵념을 또 드렸습니다만은 여객선 침몰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께 여러분과 함께 깊은 또 애도를 표합니다. 아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부산항 대교를 걸으시면서 우리 부산 발전도 함께 염원하고 건강도 다지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.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에게 명복을 빕니다. 오늘 이 걷기 대회가 대한민국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. 그리고 아울러 오늘 이 행사에 도움을 준 롯데백화점 측에 감사를 드립니다.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대단히 고맙습니다. 가자! 주말마다 등산도 다니고 하는데 마침 또 걷기 대회가 있다 그래서 애들하고 다리 개통하기 전에 한번 꼭 와보고 싶어서 참가하게 됐습니다. 네네네. 친구랑 운동도 하고 구경도 하고 하려고 왔어요. 세 다리를 걸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데 좀 빌고 싶은 소원이 있으세요?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. 바다가 첫째 시원하고요. 두 번째는 너무 웅장하고 거창한 부산항 대교를 보고 너무너무 오늘 감동했습니다. 가슴이 너무 아프고 정말 빨리 한 사람이라도 진짜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조처가 빨리 됐으면 많이 구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안타깝고요. 그 학생들이 아저씨 살려주세요, 살려주세요 하는 그게 가슴에 자꾸 남아있는 거 있죠. 그래서 항상 마음이 안타깝습니다. 김치